하겠습니다. 둘, 셋. 위드미어스. 안녕하세요. 위더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깨비 장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뱀파이어 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둑심이 준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비킹 활록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더위를 없앨 아주 기가 막힌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아, 하지 마세요, 진짜. 아, 깜짝 놀랐네. 이래도 돼? 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굉장히 진짜 깜짝 놀랐네. 저희 락이 형이 굉장히 이런 무서워해요. 이렇게 준비한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죠? 잠시만요, 심장 좀. 아, 예. 저희가 공포썰을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2대2 팀전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팀은 저랑 장현이 형, 그리고 활로야, 준엽이가 팀입니다. 이긴 팀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또 진 팀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 혜택은 끝나고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공포썰을 들려드리면 리액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리액션이 크면 클수록 여기 앞에 있는 데시벨 측정 기계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 근데 왜 이렇게 낮게 말하죠? 벌써부터 무서워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첫 번째로 저와 준엽이가, 그리고 두 번째로 활로기와 락이가 할 예정입니다. With us! 잠시만요. 그거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With us. 남양집. 남고괴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실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 엘리베이터의 여자. 자정 무렵 남자친구의 집을 나온 나는 그의 차로 배웅을 받았다. 나는 맨션 로비에 서서 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2층, 1층, 그리고 지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층으로 올라왔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움찔했다. 안에 어떤 여자가 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양손을 가지런히 포개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입구를 등진 채 말이다. 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 밖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커다란 엘리베이터라면 이해했겠지만 이런 작은 맨션의 엘리베이터에서 이 시간에 혼자 벽 쪽을 바라보며 서 있다니 뭔가 좀 이상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 공격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고 작은 체구에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나는 조금 안심이 됐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닫힌 버튼과 동시에 4층을 눌렀는데 또 이상한 점이 들어왔다. 어느 층의 버튼도 눌러져 있지 않았다. 몇 층에 가는 건지 물어봐야 하나? 그러는 사이에도 여자는 미동조차 없었다. 말 한마디 걸지 못한 채 4층에 도착했다. 순간 따라서 내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등 뒤에서 문이 닫힌 소리만 들릴 뿐 인기청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집으로 들어간 나는 가족들이 깨지 않게 조용히 목욕을 한 후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목욕을 마치면 꼭 마셔왔던 우유가 다 떨어져 있었다. 의도하신 거예요? 나는 지갑을 열었다. 현관문을 잠근 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밤에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혼자 뭔가를 사러 나가는 것은 사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4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곧바로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아까 전에 그 여자가 똑같은 자세로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엘리베이터에 타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한 나는 계단을 향해 도망치듯 달려갔다. 그 이후로 그 여자를 다시 보는 일은 없었다. 대체 그 여자는 누구이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아 진짜 하지 마. 하지 와. 마요 진짜 하지 마 진짜. 아 진짜 하지 마 진짜. 어, 끝났어요 낚시. 아니 있잖아요 안 돼요. 있어. 아직 안 돼요. 아.
근데 데시벨 왜 저희가 높은 거죠? 저희가 아 진짜. 네 저희는 소리만 치고 저기가 제 친구로 놀란 거예요. 아 저 진짜 놀랐어요. 와. 하지 마세요. 아 이게 알겠네 살짝. 네. 네 그럼 제가 한번 이건 제 친구의 아는 형이 오래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편의점이 있던 동네는 오후 6시만 되면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급격히 줄어들어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다니는 장소였습니다. 그만큼 사소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치안은 굉장히 허술했죠. 그 형이 근무하게 된 편의점은 예전에는 다른 회사의 편의점이었는데 근무하던 또 다른 젊은 아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온 그 젊은 아가씨는 갑자기 강도에게 협박을 당하고 편의점 현금통에 있는 돈과 복권을 도난당했고 이 강도가 여자 배를 칼로 찔러서 그 여자는 그 즉시 즉사를 당합니다. 남자는 편의점을 나와서 도망치던 도중에 지나가는 경찰에게 발각되어서 구속당했고 그 후 이 편의점은 한동안 문을 닫고 건물 주인도 결국에는 경매로 내놓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새 주인이 그 건물의 인테리어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편의점으로 다시 그리고 그 근무지를 제 친구의 아는 형이 가게 된 거죠.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근무를 하던 도중 새벽 1시 시간이 나면 그 형은 바닥에 있는 껌 자국이나 껌을 떼곤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바닥에 있는 껌들을 숙이고 찾아봤는데 어? 저 바닥에 이상한 물체가 보이대. 슬며시 보니까 바로 껌인가요? 아니죠. 그게 바로 사람 머리였다고 합니다. 아 뭐 그냥 사람 머리로 보이는 연기겠지 환영이겠지 내가 지금 피곤해서 그럴 거야. 하지만 기이하고 표현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그 형체는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차마 그 물체를 눈으로 똑바로 볼 수가 없어서 슬쩍슬쩍 하면서 껌을 닦는 척 하면서 피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체가 그 형을 따라오다가 상품 진열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눈을 떠보니 다행히 카운터에서 잠시 졸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상한 꿈이라 생각하고 한숨을 휴 쉬고 손님이 있길래 계산을 준비를 하려고 일어나는 찰나에 그 손님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드니 그 손님이 머리가 없더라고요. 저벅저벅 걸어와서 뭔가를 달라는 손짓으로 그 형은 또 한 번 더 기절을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어? 분명히 편의점 카운터인 줄 알았던 그 형은 다시금 편의점에서 껌을 떼고 있던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손에는 당연히 돈이 아닌 껌을 떼던 칼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껌이 왼손이에요. 잠깐만. 뭐. 느꼈고 뭔가 느꼈나요? 와 아니... 저기. 저기. 하지 마세요 진짜로. 2라운드 저의 시작으로 가겠습니다. 장현이 형 좀 잡고 할게요. 좋아 좋아 그런 모습. 저는 일본 괴담을 가져왔습니다. 글로벌하군요 또.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명 바꾸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다들 가죠. 그렇죠. 수학여행 가서 뭘 하죠? 저희처럼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교토에 갔었어. 교토. 그리고 숙소에서 취침 시간까지 신나게 놀고 있는 상황이었지.
그럼 뭐 베개 싸움도 하고 카드놀이도 하고. 하지만 질려갔어. 그때 한 명이 말하지. 야, 여기 와서 무서운 얘기나 하자. 응, 좋다.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시작했어. A란 친구가 말을 해. 수학여행의 숙소로 쓰이는 곳에는 귀신이 나온대. 아, 그치. 그리고 그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부적을 액자 혹은 항아리 뒷면에 붙여놓고 숨겨놓는다고 해. 한번 찾아보자. 보물찾기. 그리고 뭐 찾아봤는데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우리는 베개싸움으로 넘어가서 베개싸움이나 하고 있었지. 그때 A가 무엇을 발견해. 어? 저게 뭐지? 보통 천장과 지붕 사이에 공간이 있는 집들이 있잖아. 그 수학여행 숙소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얕은 구멍이 하나 나 있었던 거지. A는 호기심이 발동해. 야, 저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자. 또 아, 플래그를 세우네요 라고 말을 해. 옆방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걸로? 하지만 우리들은 다 거부했어. 그때 A가 말하지. 아 뭐야, 그럼 내가 들어갈게. 날 들어 올려줘. 그리고 A는 작은 공간에 머리만 쏙 집어넣고 말했어. 뭐야, 어둡고 아무것도 없네. 근데 A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 어? 아 진짜 얘기 좀 맛있게 해주세요. 아, 무섭다 이거 진짜. 무엇을 발견해? 머리를 빼고 손만 넣어서 그걸 꺼내. 손에 본 순간 깜짝 놀랐네. 야. 진짜 아줌마 같다. A가 말을 해. 으아, 뭐야 이거! 너무 리얼한데? 아까 얘기했던 인형에 부적이 붙여져 있었던 거예요. 엄청 더러웠고 글자를 읽을 수준도 아니었어. 그래서 A는 놀랐어. 그래서 그걸 주변인들 막 던졌지. 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 다들 도망다녔어. 좋지. 하지만 인형은 A를 향해 계속 갔어. 어떻게 던지든 A를 향해서만 계속 갔어. 그리고 A를 이렇게 째려보는 눈빛으로. 야, 야 그거 진짜 위험한 거니까 다시 돌려놔. 그래서 A도 동의하고 돌려놨어. 분위기는 좋았고 우린 다시 취침을 하러 갔지. 그치. 다행이네.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 복도에 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 그때 한 번 더 꽉! 그리고 선생님이 말을 해. 야 누구야! 그 방으로 선생님이 들어가는데 소리가 나. 아! A가 거품을 물고 이러고 있는 거야. 손이 아까 그 벽 쪽으로 계속 이렇게 향하고 있었던 거지. 그 계속 인형을 온몸에 찾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선생님은 말하지. 야, 야 빨리 구급차 불러! 구급차가 왔고 A는 실려갔어.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몽유병이야 이런 식으로 무마를 시켰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오고 이튿날 아침이 왔을 때 A는 없었어.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우리는 휴대폰을 다 냈는데 구급차는 누가 불렀을까? 그리고 구급대원들은 얼굴을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그 동행한 선생님도 없어. A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오! 나 이거 좀 소름 돋았어. 아, 이거 좀 무섭다. 그 이후로 우린 A를 볼 수 없었어. 깜짝 놀랐네. 까비. 자, 네, 하루씩 얘기해주세요. 다음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아, 물론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실화입니다. 자, 저의 삼촌과 외숙모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서로가 아무것도 없어도 좋던 그런 연애를 하던 시절, 지금의 삼촌과 외숙모가 여행을 갔을 때 겪은 일입니다. 여행을 가잖아요. 너무 설레. 날씨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행하는 데 있어서 완벽 그 자체였어요.
한참을 달려서 목적지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바닷가였어요. 바닷가로 산책을 갑니다. 네? 산책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 외숙모가 갑자기 막 바닷가에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래서 막 삼촌이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외숙모가 저쪽 바닷가에 손을 가리키면서 저기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물에 잠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외숙모는 이제 어떻게 해보라고 막 이렇게 보채는데 사실 바다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하지만 삼촌은 정의롭게 그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뛰어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외숙모 보고 이제 아까 갔던 밥집의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해라. 나는 그동안 저 사람을 구하고 있겠다. 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삼촌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의외로 깊지 않은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대요. 삼촌이 들어갔었는데 삼촌의 어깨선에 닿을 정도의 깊이에서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수영을 못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구하러 갔습니다. 구하러 가서 이제 이렇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고 이제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고 계속 막 허우적대기 바쁜 거예요. 그때 이제 삼촌이 이상한 낌새를 질친 거죠. 안 되겠다. 이 사람을 기절시켜서라도 데려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뒷목을 가격하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이상한 점이 들어. 상체는 막 엄청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체는 미동도 없었던 거죠. 미쳤나봐. 미쳤나봐. 그제서야 삼촌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파랗게 질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순식간에 돌아서 삼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게. 이제 삼촌이 놀라서 막 뻗팅기면서 이거를 뿌리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삼촌을 계속 아래로 두고 삼촌이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삼촌이 말하기에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었대.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바다로 가라앉을 때 그 남자의 하체를 봤는데 그 남자의 하체는 없었대. 텅 빈 것처럼. 갑자기 삼촌의 눈이 떠지면서 누가 자신의 뺨을 쳤어. 횟집 사장님이 어이! 어이! 빨리 일어나봐! 하면서 그 사람을 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삼촌은 어리둥절하면서 일어났지. 옆에서 외숙모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울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조개를 가리키면서 당신이 저기 통나무를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 가라앉혀서 그걸 보고 내가 구했다 라고 하는 거였어. 와, 귀신을 울렸네. 그래서 상황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일단락이 돼서 진짜 봤어. 진짜 봤다고. 아, 깜짝 놀랐어. 저랑 똑같지 않아요 그냥? 형이 더 잘생겼어요. 진짜 봤다고요. 진짜 봤대. 껐어? 없어? 없어. 내 생각엔 내 얘기가 오히려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진정제야 내가 일단. 아, 어쨌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삼촌과 외숙모는 숙소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그 호텔 주인분께 아주머니 저희 왔어요 라고 하는 순간 주인분이 알만한 사람끼리 왜 이래요. 혼숙은 절대로 안 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은 이게 무슨 일이야? 아까 저희 둘이 들어오는 거 보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시고 아니 거기 여자분 말고 뒤에 남자분 이분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은 아까 일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자꾸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주인분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상하네. 분명 아까 3시였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오늘 있었던 일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어. 여기서 못 자겠다. 차에 가서 자자. 라고 해서 거기를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차에서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외숙모가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삼촌이 미친 듯이 운전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외숙모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냐고, 빨리 멈추라고. 그제서야 삼촌이 정신을 차리고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외숙모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삼촌은 지금 운전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외숙모가 잠에 들고 제 삼촌도 좀 눈을 붙이려고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누웠는데 아 진짜 아까 바다에서 봤던 그 남자가 위에서 나를 보고 있더래. 삼촌이 하고 다시 봤는데 그 남자는 사라져 있고 자기 옷이 물로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하고 앉았어요. 앉아서 이렇게 백미러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사이드미러를 보는 순간 그 바다에서 본 남자가 사이드미러에 고개를 이렇게 탁탁 쳐박고 있더래요. 와.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하려던 순간 그 남자가 창문이 열린 틈으로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 삼촌은 이렇게 저항하면서 어떻게 결국 뿌리쳐냈어요. 그리고 빨리 운전을 해서 달아난 거죠. 와, 다행히 삼촌은 뭐 죽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삼촌은 바닷가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더위를 없애는 것보다 땀이 많이 나네요. 전 짜증이 좀 나요. 이제 승부 승패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앞에 있는 데시벨 측정기를 원래 체크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한번 봐볼까요? 저희 팀 데시벨 맥스 106입니다. 저희 팀 데시벨 맥스 110이에요. 110. 아 그러면 저희가 승리하였습니다. 아, 잠시만요. 밤밤밤. 깜짝아.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제작진 분들 어느 팀이 더 놀라 보였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 주십시오. 네. 저희 팀이 승리했습니다. 뱀파이어! 뱀파이어! 아이고 무서워! 무서운 얘기를 잘 못 들으시나 봐요. 이렇게 도발한다고? 아, 그리고 저희 이긴 팀에게는 또 혜택이 있고 진 팀에게는 벌칙이 있다고 합니다. 벌칙이요? 네. 어? 앞에 종이가 있는데 당신이 나 놀랬잖아요. 아 설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 이제 이긴 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긴 벌칙이야 팀. 해봤죠. 뭐 엉덩이로 쓰이?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그렇죠. 이긴 팀 혜택! 두구두구두구두구 치유 쿠폰 같은 거 아닐까? 진 팀 비신 분장 해주기! 그러면 진 팀 벌칙은 자동적으로 벌칙 추 아! 비신 분장 후 브이라이브 진행하기 와! 아와 재밌다. 재밌어요? 네 재밌는데 형 뒤에 조심해요 진짜로. 이거 뭐 까봐 아,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이거. 아까 준엽이가 뭐였죠? 홍콩 할매? 어둑신이요. 아, 어둑실이 그리고 헐록이가 좀비킹. 아 좀비킹은 킹인가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분장시켜서 브이라이브 진행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한번 예쁘게 분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남양특집 콘텐츠를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오 색다른 뭐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뭐 딱히 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어 깜짝 놀랐네. 아, 나 왜 이렇게 잘 놀랐냐. 그냥 뭐 쉽게 참을 수 있는 정도여서 혹시나 시즌2를 하게 된다면 더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만약 시즌2를 하게 되면 더 무서운 공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거 안 무섭다면서 왜 귀는 막으시죠? 아, 저 귀 아파서. 자, 마지막 인사드리고 가볼까요?
네, 지금까지 둘, 셋! 위드미어스! 위드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